안녕, 안녕하세요. 판타지 다원입니다. 여러분 잘 있었어요? 다원입니다. 지금은 네, 여러분. 메이크업을 한 상태라서 조금 네,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네, 우리 판타지 4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저는 아침 9시 반에 일어나서 스케줄을 네, 하고 9시, 네, 여러분한테 그 메시지를 보냈던 시간에 끝이 나서 바로 운동을 하고 정말 2분 전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다원입니다. 네. 메이크업이 많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찝찝 한 것도 네, 조금 있지만 괜찮아요. 익숙해져서. 왜냐면 무대를 하다 보면 땀이 항상 정말 비 오듯이 나니까. 버블 살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생각? 버블을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네, 같이 대화하면 좋죠. 많이 관심 부탁드려요. 목에 목이 물렸냐고요?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 그때 그랬던 거? 여기는 모기를 물린 게 아니라 여기가 약간 먼지에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지가 좀 있는데거나 아니 먼지가 살짝 묻으면 되게 부풀어 올라요. 아마 한 곳이 부풀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오해를 하시죠. 뭐 물렸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잠깐만. 네. 눈썹 감았어요? 눈썹은 저는 감진 않고 좀 무서워서 아직은 트리트먼트만 이렇게 발라봤어요.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알레르기 같기도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먼지가 많으면 네,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살짝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했어요?
내 생각했어. 알레르기 조심해야겠다. 실제로 저는 고양이랑 강아지 알러지가 또둘다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음식 알러지도 좀 있고. 주말에도 일해야 된다고? 웨딩 플래너시라고? 요즘에 근데 많이 미루시고 막 그러시죠? 그거에 대한, 네, 결혼을 또 웨딩을 이렇게 미루는 거에 대한 위약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레르기가 아예 없으시다고. 정말 축복받으신 체질이시네요. 뭐 마시고 있는 거냐고? 이건 이제 레몬. 아니, 좀 많이 쉬어요. 저희 집도 개를 키우는데, 어렸을 때는 그 정도로 강아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점점 크면서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지금은 같이 살지 않으니까, 강아지랑. 그래서 조금 덜한데, 집에 갈 때마다 조금 이렇게 고생을 하죠, 요즘에. 렌즈? 렌즈 안 끼웠는데? 저는 머리 자를 때 됐다고? 오늘 자른 건데? 오늘 정리한 건데요? 아, 지금 좀 망가져서 그런데, 렌즈는 언제 끼냐면, 잘안 끼긴 하는데, 좀 진짜 중요한 무대 할 때? 예. 네. 큰 무대나 뭔가 저한테 좀아 이것까지는 원래 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끝장내고 싶다 이런 날에는 렌즈 끼죠. 잘안 끼는 것 같아요. 머리 자른 거를 모르는데 그냥 잘랐구나 하는 것 같은데. 방금 브이앱 보면서 걷다가 토 밟을 뻔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좋아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계신 4만 분 중에 1000분 정도는 웃으셨을 거예요. 아, 여러분, 도꼬빈, 네, 댓글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오늘은 네, 스케줄 하느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네,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쇄골 쪽이 보여? 이거요? 이건 모기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눈썹 문신했냐고요? 안 했어요. 오늘 뭔가 굉장히 저의 뷰티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시군요,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초끈이르는 왜 궁금했냐면 제가 사실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심해 공포증처럼 약간 우주에 대한 공포심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 궁금한 게 좀 많기 때문에 여쭤봤었습니다. 뭔가 그런 제가 아직까지는 이해도 못하겠지만 양자역학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고 네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뭐 상대성 이론이나 뭐 그런 것도 제가 그냥 네 요즘에는 관심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모르지만 궁금해지는 단계예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뭐 똑똑하다는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이해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정말 궁금해지고 있는 단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앞으로 많이 알려주세요. 눈 안 붙는 방법 이거는 있어요. 안 붙는 방법은 나이를 먹으면 돼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뭐 어리시겠죠? 뭐 저랑 또래실 텐데 또래거나 어리시거나 할 텐데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면 얼굴에 지방이 확실히 빠지는 느낌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도 조금씩 젖살이나 군살이 빠지겠지만 얼굴에 살이 없으면 없는 만큼 부을 살이 없으니까 그 수분량도 있고 네 조금씩 그런 게 빠지면서 조금씩 덜 붓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20대 초반보다는 지금이 좀 덜 붓는 것 같고 나이를 먹는다기보다는 얼굴에 그만큼 군살이 없으면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뭐 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얼굴에 살이 또 찌겠죠? 저도 붓기에는 굉장히 또 예민한 편이라서 뭐 붓는 거 말고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넥타이를 잘 못 매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둔감한 편인데 그러니까 쉽게 붓는 체질이 전데 이거는 사실 운동을 안 하고 뭐 백날 뭐 호박즙 뭐 팥차 팥물 이런 거 먹어봤자 별로 효과가 없고 그 시간에 그 돈으로 차라리 운동을 조금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리 붓기는 피로도 다리에 피로도가 많이 가면은 뭐 많이 앉아 계시거나 많이 서 계시거나 많이 앉아 계시면 가끔씩 서서 다리를 풀어 주시고 많이 서 계시면 잠깐 앉으셨을 때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그런 방법이 제일 일상에서는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선이 아닌가. 애교살 이거 제 거죠. 이거를 뭐 어떻게 시술로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네. 이거는 근데 예. 제 거죠. 맞아요. 아무래도 또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또 많이 붓죠. 많이 알고 계시네. 근데 이거는 트레이닝이랑 상관이 없이 뭔가 웰빙 아닌가? 운동을 안 하시더라도 네, 충분히 일상에서 접근성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애교살 필러가 있어요? 수술도 있어요. 많은 거 배워갑니다. 피부 관리법은 그냥 로아큐탄이라고 그냥 여드름약 있는데 정 안 되시면 그거 드시면 돼요. 뭔지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로아큐탄 여드름약 있어요. 남동생이랑 같이 보는 중. 안녕 이 녀석. 형이야. 내 동생일 수도 있네. 안녕 형. 아, 그거 이 약은 PPA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저는 이 약을 왜 알게 됐냐면 예전에
피부과 옛날에 다녔을 때 필링이라고 여러분 있어요. 각질 제거하는 거. 그거를 제가 강매를 당해서 막 했는데 피부가 정말 사상 최악으로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10다 때였는데 맞아 10다 컴백할 하기 직전에 이제 잘 보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했었는데 진짜 다 이렇게 진짜 막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고 나서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맞아 맞아 알라딘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부과를 잘 안 가요. 뭘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너무 답이 없어서 네 그때 좀 잠깐 복용을 했었어요. 한 한 달 정도 동안. 강매는 사실이 아니고 그냥 제가 약간 유혹에 넘어갔다 뭐 이거죠. 네. 맞아 맞아 알라딘 그거였던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검은색 티셔츠? 이거 봤어? 버블 팬카페 브이라이브 제가 브이라이브 할 때는 브이라이브가 제일 좋고요. 팬카페 할 때는 팬카페가 제일 좋고요. 버블 할 때는 버블이 제일 좋아요. 아. 속눈썹은 그런 것도 있더라. 뭐지? 이렇게 속눈썹을 이렇게 보면 이 뿌리 쪽에 뭐라 해야 되지? 아이브로우라 하나? 그것처럼 이렇게 영양분을 이렇게 또 묻히는 또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뭐 속눈썹이 짧거나 좀 주실하다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저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속눈썹 영양제예요 그게. 아니 뷰티쇼가 아니야. 나는 애초에 이렇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아는 것도 없고 나한테 자꾸 물어보길래 내가 뭐라도 말해줘야 되나 싶었던 거지. 고양시 출신의 아이돌이 또 많습니까? 오늘 내가 많이 배워가네. 네. 두피가 건조할 때 이거는 그 머리에 바르는 트리트먼트가 있는 것처럼 두피에도 바를 수 있는 두피팩이 있어요. 샤워할 때 그런 거를 이제 사서 바르고 한 방치를 한 5분 정도만 하루에 해주셔도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일상에서 일단 할 수 있는 정도? 뭐 스팀기도 있는데 스팀기를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피부관리 결론이 뭐다? 돈! 아 저 파운데이션 이런 거 아예 몰라요. 죄송합니다. 렌즈 정보 뭐 이런 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요. 입술색! 아 맞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어머 얘 끼 부리는 거 봐라. 아, 끼를 언제 내가 부렸지? 알려주시면 제가 더 해드릴게요.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먹었다. 아유, 오늘 진짜 너무 초췌한데 자꾸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짜 잘생겨야 되는데 부끄럽네요. 좀 머리숱이 많은 게 너무 고민인데 어떡할까. 이거는 뭐 경제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뭐 미용실을 자주 가셔서 숱을 치시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본인이 간단하게 숱을 치는 방법만 배워도 네 좀 편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테지만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또 스트레스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또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방법을 터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머리숱이 없으면 어떻게? 이거는 이제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돼 있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꿈에 맨날 제가 나와요. 어떡할까요? 이 꿈은 반대로라서 제가 안 나와야 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장난 장난. 비활동기인데 왜 이렇게 잘. 네. 근데 저는 비활동기랑 크게 그래서 뭐 어쨌든 꾸준히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뭐 살이 쪘다 빠졌다 하니까 비활동기. 근데 저는 비활동기랑 활동기를 굳이 따지는 것 같진 않아요. 활동기 때도 살이 찌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어떤 유형인 것 같냐면 한 세 달 잘 참으면 두 달 잘 참으면 한 1, 2주 동안 폭주를 해요. 그럼 이제 두 달째, 아니 뭐 세 달째, 네 달째 2주가 이제 뚱땡이로 사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현실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다시 세 달 이렇게 또, 왜냐면 먹고 싶은 게 많으니까. 저는 특히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저는 먹으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찾아서 먹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네 그런 타입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이쪽에 있는 이유가 댓글이 이쪽에 보통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이쪽에 좀 나와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오빠 남친 짤 잘 뭐 사진 잘 찍는 비결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뭐 저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찍은 건 아닌데 찍어주는 사람들이 네, 좀 그렇게 찍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찍어준다는 게 아니라 찍고 사실 뭐 다 그런 거죠. 뭐 그냥 뭐 필터 빨인 거죠. 남자친구가 이거 그만 보고 자기 좀 봐달래. 얼 가야지. 오늘 사진? 오늘 사진 있는데 못 보여주지. 어떻게 보여줘?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지? 다들? 좀 부끄럽네. 오빠 졸려요.
안녕. 잘 자. 아유. 야, 보고 싶어. 젖은 머리는 아닌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세팅을 한 머리인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리를 좀. 아, 내가 만지면 안 되는데. 그대로 냅뒀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걸 잘 못해. 아, 망했다. 이렇게 냅둘게요, 그냥. 네. 제가 진짜 머리를 잘 못해요, 이런 걸.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뭘 자꾸 끼부린다고 하는 건지 나 진짜 모르겠어, 진짜로. 일부러 그러는 건가? 놀리려고? 어떤 게? 괜찮아. 어떤 머리에도 잘생겼어. 저 얼마 전 휘영 머리 도전하겠습니다. 상혁아, 95면 친구해줘? 친구죠, 95년생이면. 장발머리, 단발머리. 이건 그냥 이제 숏컷으로 네, 통일하겠습니다. 네, 하도 많은 질문들이 왔었기 때문에. 뒷머리 기르는 거 도전? 아, 근데 그거는 좀. 그거 너무 싫어해서 사실 우리 형님들이 또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아니야 몰라도 멋있어. 아니야 잘생겼어. 난 그 머리가 제일 좋아, 이렇게 해주시겠지만. 난 96년생인데 상혁이라고 할래. 도라에몽을 한 건 아닌데. 여러분 보시면서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94년생인데 누나라고 불러줘. 누나. 이거 불러달라고요?
전국 사람들이 왜 지는 척 해물채는 뭘까? 메테오 거대 메테오 난 너게 저 바퀴 메테오 별빛이 내려오지 마구 내려오지 경고 경고 그래도 저 바퀴 메테오야. 빠른 구호도 누나 쳐. 아 저는 빠른 에에 잘 몰라서 노래를. 네. 노래는 좋아요. 구이랑 친구하자. 어 그래. 이름 뭐니? 메종드 쟁지야. 반갑다. 녀석 귀엽기. 이제 여러분, 네,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네, 신나게 놀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었어요? 98이랑도 친구 가능해요? 또 판타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심심하셨을 텐데 오늘 하루 또 잠깐이지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야죠 여러분들. 이제 저도 졸려요. 장난이고 내일 아침에 또 일찍 할 게 있어서 가야 돼요. 싸워서 이기면 친구 해주나요? 아 폭력 싫어요. 여러분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 되게 유익했어. 고도했어. 수고했어. 아우. 잘 자고. 마스크 잘 써라. 여러분, 마스크 잘 써요. 안녕.